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한동훈 한간에 이제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김건희 여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1심을 해서 읽고 답을 안 했다 한동훈 이분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격노를 하면서 이제 둘 사이가 틀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실 진짜인지 아니면 더 추가적인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래. 작은 거에 큰 상처들이 서로 데미지가 남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일시불 했을 거야. 아, 읽었고 어떤 심었다. 이유가 됐건 간에 읽고 뭐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뭐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라는 자기 와이프를 이길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아마 귀신보다 나라 자기 위에 있는 존재보다도 더 무서운 게 아마 자기 와이프일 거야. 천공 아니고? 그리고 또 아, 천공도 아니지. 거기다가 또 자기가 엄치 애지중지 위하고 사랑하는 여자니까 아마 뭐 분명히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 밑에 데리고 있던 얘가 자기 말을 씹었다. 이러고 뭐라고 했으니까 또 그거에 또 자기 부인이고 또 지 한동훈한테 형수잖아. 이런 존재가 용서 안 됐겠지.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분명히 아마 화가 났을 거야.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네? 그리고 너무 크잖아. 한동훈 이분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사람의 근성은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 같이 가자 이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거는 어, 니네 잘났어. 그치만 내 밑에 있어야 돼. 넌 내 아래야. 이런 게 있어. 이분들은 사죄 보면 사람들을 깔아 누른다. 근데 한동훈이라는 친구가 올라오고 있잖아.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저속하고 뭐 한동훈이나 뭐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분들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표현이 내가 저속이지만 알아듣기 쉽게 내가 키우던 강아지였어. 근데 이 강아지가 어느 쯤에 승냥이가 되는 거야. 승냥이가 되더니 범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강아지 때는 꼬리치고 뭐 꼬리치고 이랬단 말이야. 승냥이가 되니까 이빨을 조금씩 드러내. 이제 범이 됐어. 이빨도 보이고 발톱까지, 까주까지. 그럼 범은 계속 당하고 있겠냐는 거지. 범은 밥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서도 으르렁대는 게 범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찍었던 그것도 문자 이렇게 까발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죽이지 않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범이 된 거야 내 밑에 데리고 있던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까발리고 누르는 거겠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래도 오랫동안 알았던데 두 분. 아 오랫동안 알았겠지. 그거지. 그러니까 내가 평생 끼고 가는 내 밑에 애가 이제 내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고. 또 맨날 뭐 내가 네 시다바리가 뭐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듯이 평생 시다바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시다바리로 생각하고 하니까 나도 이만큼에 돼 있고 나도 여기쯤이다. 이러고 어떻게 보면 좀 덤빈다 할까? 반항한다 할까? 그런 거겠지. 그런 게 충돌이 된 것 같아.